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 Oh yeah. 특집 제1회 KBS 대학 개그대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네, 벌금은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네인가? 11번 긁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없다. 표정 바꿔라. 우리 엄마냐? 요리 잘하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죽었다. 너도 죽일 거야, 꼬랑지. 방송에서 아마 저희들이 함께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일 것 같고. 개그맨 기수상 7기가 네. 제대로 황금 기수, 최고의 황금 기수예요. 예, 예. 오빠! 막 이러면서. 이제야 밝히는. 아 이거는 진짜 이제 우리 동기들 사이의 비밀이에요. 지금은 잘 못 쳐요. 정말 진심으로 살아남고 지금 분가다.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목요일 밤을 더욱더 빛내 주실 첫 뜨거운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 씨, 남희석 씨, 최승규, 김수영 씨. 야, 야. 정말.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그렇죠. 아 저의 그 동기들입니다. 7기. 바로 그 KBS 공채 7기. 야. 제 1회 대학 개그제 저와 같이 시험을 보고. 아니 이렇게 가끔 모임을 하나 봐요. 아, 여러 명이 다 같이 모인 적은 없지만 예, 예. 연락은 계속하죠. 아, 국진 씨도 있잖아요. 아, 김국진 씨도 맞네, 계세요. 맞네. 네. 양원경 씨도. 네. 그렇죠, 그렇죠. 왜 안 나와? 나머지 분 사이가 안 좋나요? 우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김국진 씨도 저희가 좀 섭외를 했는데 예. 아마 저 스케줄 때문에 못 오셨을 거예요. 아, 예. 오늘 저 유재석 씨 많이 좀 턱 털리겠는데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예. 털리다니. 털리는 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시간 형들 앞에서. 아, 그러면 이렇게 저기 오랜만에 뭉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방송에서 아마 저희들이 함께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일 것 같고. 개그맨 기수상 7기가 네. 대대로 황금 기수, 최고의 황금 기수예요. 예, 예.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사실 그 박송 씨가 그 당시 동상, 동상. 그리고 남희석 씨가 은상, 은상 그리고 저와 파트너로 참가했던 우리 최승경 씨가 입선 장려상. 수영 씨는? 장려상. 아, 장려가 많구나. 예, 예, 예. 최승경 씨가 재석 씨 동기인 건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 동기예요. 처음에 저랑 같이 시험 봤어요. 네. 아 장려상. 상 중에 가장 꼴찌상. 아, 그 가장 예, 꼴찌상 거나. 예. 입선이라고 보면 되죠. 아, 입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귀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만족하지 못해. 제가 만족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귀파고 나왔다니까요. 주머니에 손 넣고. 주머니에 손 넣고 양복 입고 제가 들어오셔서 엄청 혼나셨다고. 아. 네. 우리 선배님들이 들어오자마자 개그맨 되고 네. 저희가 다 같이 희극인실 갔을 때 얘 때문에 맨 먼저 했던 얘기가 걔 누구야? 기우빈 놈. 기우빈 놈아. 그게 한기수 위에 선배님이 야 그때 기판 놈 누구야? 와. 이러구나. 근데 뭐 웬만하면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바로 아 예요. 진짜 지나더라고. 와 진짜. 오해라도 받을까봐 너무 야, 바로 같이. 아 개그를 정말 잘했어요 둘이. 네. 근데 맥주 컵을 입에 넣은 사람이 금상이 됐어요. 누구야? 맥주 컵이 아니라 500cc 당연. 그게 누구예요? 이영재. 이영재 씨. 아 마술하시는 이영재 선배님. 턱에 당한 거지 턱에. 마술하시다가 지금은 선배님. 또 인생이 또 어떻게 참 잘 풀리셔가지고 지금 교수님 되죠. 아 이게 마술 같아요. 박송 씨나 사실 뭐 남희석 씨, 김수홍 씨도 그렇고 네. 해피투게더에 다 한 번씩 출연하셨는데 최승경 씨는 처음이시죠? 네 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 처음에 여기 지금 해피투게더에서 나오라는 얘기 듣고 왔는데 TV는 사랑을 싣고에 앉아있는 분위기예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개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 보는 맞아요. 그러면 살 그러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살 빠지고 난 이후로? 아니 경조사나 이런 거 계속 다 왔는데 방송이요. 연락도 자주 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으로 정말 최승경 씨하고 이렇게 만난 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콤비로 해서 시험을 네. 본 거면 두 분께서 원래 좀 친하셔서 그렇죠. 같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계속 친해서 이제 학교도 같이 다녀서 이제 최승경 씨랑 저랑 그 대학 시험 개그맨 콘테스트를 같이 봤지만 방송국에 들어온 다음엔 이제 선배님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총애를 받으면서 누가 승경 씨가? 최승경 씨가 저와 이제 또엣으로 같이 왔지만 가는 길이 다르게 돼요. 아 이게 미움받는 스타일이고 예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김영곤 선배님께서 네.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너 내 옆으로 와. 이거였어요. 아, 어, 약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지금 뚱뚱한, 윤민상 김준현처럼. 그런 것처럼. 네. 뚱뚱한 애들은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봉숭아학당 집어넣어 버리시고. 오, 신인인데. 저희 중에 잘했어, 되게. 최고로. 예, 예. 우리는 버스 타고 다닐 때 혼자 콩코드 타고 다녔어. 콩코드. 야, 콩코드 진짜 오랜만에. 콩코드 탔어요, 자기가. 콩코드. 와, 야, 진짜 몇만 원인가? 성공의 상징, 성공의 상징. 아, 이 형은 벌써... 이 형은 아버지가 네. 병원에 잘 나가시던 진짜 아버지가 타시던 집안이 또 좀 잘 나가는 엄청나 엄청나 모야할 사람인가? 신인 계급이 정말 신인 계급이 그리고 이 여의도에 살았었고 여의도 고등학교 출신이죠. 예, 예, 모습은 사실 수홍 씨가 제일 잘생긴 거죠. 병원장 병원장 아들 병원장 같은데 김수영 씨는 환자 좀 저희 그 동기들 중에는 좀 집안이 좀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머 왜 우리 집안 실수마다 있어 찢어질 사람. 아니 어느 정도로 아니, 얼마나 찢어졌어? 동기들 중에서 제일 늦게 차를 산 게 내 네. 다음에 얘예요. 근데 내가 차를 샀을 때 얘가 형 한 번만 타여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다가 그 차를 한 번만 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내리는데 얘가 그냥 내리면 뒤를 보고 내려야 되는데 멋있게 내리겠다고 차문 먼저 열고. 형! 그러는데 오토바이 타던 어머. 배달부가 그 문 연 차에 그러니까, 받고 넘어지셔가지고 영화처럼 문짝 나가고 그분은 다행히 많이 안 다쳤어요. 그분은 다행히 안 다쳤어요. 지금도 근데 내가 무서워. 지금도 표정이 무서워. 그때 울었어. 울었어. 그때 나는 그 사람 다쳤으니까 막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다치는 거에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출연료가 59,000 원이었어요. 돈에 중고로 계산을 아무리 해도 3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중고로 250만 원짜리 차인데 견적이 400만 원. 그러니까 아주 예리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연예인들 다 한번 사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같이 울었던. 다행히 그래도 그분이 안 다치셨어요. 아니 어쨌든 사실 그 저희들 동기들끼리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 사이가 조금 저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그 다들 서로 좀 어땠나요 우리가? 이제 91년 5월에 이제 저희가 됐죠. 딱 됐는데 신인들이 브릿지 코너를 짜서 하는 거예요. 검사를 맡아서 매주 합격한 한 팀만 방송에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바탕 웃음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신인을 위해서 이게 사실 파격적인 혜택인데 PD님이 딱 일주일에 한 프로에 한 번 3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앵커 이재석입니다. 충무로역은 원래 정차역으로 돼 있으나 제가 약속 있는 관계로 그냥 통과해버리겠습니다. 남성의 최치. 여야 합의 문제 깨졌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이 있는 게 SBS가 생겼어요. S본부가 생겨서 개그맨들이 옮기게 된 거예요. 선배님들이 많이 옮기죠. 우리 기술을 만들어 놓고는 보란 듯이 우리한테 코너를 줬어요. 그게 그 부장님, 높으신 부장님께서 이제 우리를 모아놓고 3층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해요. 그 아이디어를 막 낸다고요. 서로 살려고 막 튀려고 막 내면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분이 김수용 씨는 그 아이디어가 없는 건지 얘기를 해보라고. 나 아이디어 많이 냈어. 있어요. 무섭긴 어때? 우리 내가 아니 형 그랬어. 아니, 형 진짜. 그랬어. 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보이는데? 이게 건방진 형 네, 있어요. 네. 어 뭔가요? 뭔가 해봐요. 제가 이렇게 닭장을 두고 닭을 돌 그리고 내가 시사를 얘기하면 닭이 막 웃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닭이 웃는데. 그러니까 그 피디님이 그러면 닭만 훈련시켜 오시면 제가 녹화를 곧바로 떠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이거를 해. 제가 개를 키웠는데 진짜 제가 개가 껌을 씹는 개인데 진짜? 대기실에서 정말 빵 터졌어요. 껌을 씹는 개를 데려오겠대요. 개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껌을 씹으면 이렇게 씹는 거야. 너무 웃겨. 그래가지고 마르치스. 마르치스. 근데 걔가 녹화를 딱 들어갔는데 김세웅 씨가 이렇게 개그를 하다가 껌을 주면 이렇게 얘가 씹어야 되는데 갑자기 씹는데. 방송이 시작하니까 조명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얘가 안 씹는 거야. 그렇지? 3분이면 끝나는 걸 한 20분 시끄러웠는데 안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선배들한테 진짜 혼났어요. 닭 때문에 개 때문에 혼났어. 그 걔가 마르치스인데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들깨가 됐는데. 들깨가 아 진짜로. 아 너무하네. 아, 그러니까 진짜 들깨가 됐어요. 저는 정말 겁니다. 들깨가 됐는데. 들깨가 아이디어. 걔가 들깨가 됐는데 말을 치스라 들깨라 하도 안 씻어서 양이 됐어요. 양. 그래서 산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양. 사람들이 양이 나타났다. 근데 사실 마르치스입니다. 저런 개그를 했어. 이런 개그를 했어. 그러니까 저런 개그를 했어요. 부장님 앞에서. 그러니까 부장님 앞에서. 호불호가 확실했어요. 어. 김승우 씨 저런 아이디어나 저런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저건 정말 잘못 뽑았다. 기가 차서. 네. 기가 차서. 시간 단위성은 엄청 웃기거든. 우리 기스의 전유성. 그래서 제 박성 씨가 제 제자였어요. 개그 제자요? 사실은 제가 저한테 더 개그를 배웠는데 예, 제가 더 빨리 잘 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배워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뭐 이게 리액션이 있어요. 개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때 개그는 리액션이 있으면 안 된대요. 남들이 웃을 때 웃어도 안 되고 마저도 아파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생방 중에 날 그 죽도로 때려놓고서 절대 아파하면 안 된대요. 근데 사람이 때리면 눈도 깨뜨리고 아프지. 아파하잖아요. 그럼 나와서 그래요. 네가 얼굴 찡그려가지고 망쳤잖아. 안 살았다고 안 살았다고. 난 아, 내가 진짜 개그에 소질이 없고 아, 조용히 하는 대로 했어야 돼.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렇게 한동안 거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 아니 사실 저 야. 지금 스승한테 뭐 하는 거야? 스승의 날 전화도 안 하고. 스승의 날 아니, 전화도 안 하는데. 파티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이 표정이야. 아니, 수호 형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아, 최고였죠. 그때는 잘생긴 윈촌 더하기 뭐 임성민 씨. 아, 맞아. 네. 맞아. 더하기 이렇게 잘 섞은 얼굴이에요. 맞아. 거기다가 그 슈퍼스타 형인가 그거 들어가서 끝났어요. 슈퍼 그릴 수 있으니까. 아니, 사실 저 뭐 김수영 씨 뭐 이야기도 좀 하고 했지만 사실 저희 그 동기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두 분을 꼽으라면 바로 박성우 씨하고 남희성 씨가 정말 그 당시에 인기가 많았었어요. 아니 근데 네. 그때 잊지 말 걸 그랬어. 지금 네가 나. 아, 그때 차례를 없고 저랑 같이 이제 코너 할 때예요. 이제 방송국 밖을 이제 이렇게 나가면 소녀 팬들이 난리라죠. 박수홍 씨? 예, 그 볼빨간 애들 있어요, 여중생들. 볼빨간 애들? 여중생 터서? 예, 네, 터서 바깥에 오래 있어요. 빨간 애들? 오빠! 막 이러면서 책가방 던지면서 달려와요. 그러면 수홍 씨는 마중을 나가요. 일일이 입을 찢어서 귀에 걸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팬들 너무 좋아했겠다. 일일이 다 사인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그럼 팬클럽도 있었겠네요, 수홍 씨는. 아, 있었죠. 저 1호 팬이 박경림이에요. 박경림 씨. 1호 팬클럽 회장이 박경림이에요. 아, 수홍 씨 팬클럽 만들어준 사람이 박경림 씨예요. 네. 아니, 사실 그 박수홍 씨는 저는 인연은 있지 않습니다. 팬레터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저는 요즘 아이돌 그 느낌 알아요. 선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저는 냉장고가 그러니까 따로 하나가 있었어요. 네, 어떤 냉장고? 초콜릿이나 케이크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팬들이 많으니까 너무 보내오니까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나요? 화려했던 화려했던 옛날 생각나요? 옛날이야. 그럼 왜 지금 벚꽃 중년인데? 거의 뭐 그 공개 방송인가 할 때 왜 이 종이 찍고 나오는 거 총각 파티잖아요. 파티. 그때 수홍 씨가 나올 때 그 함성이 좀 차원이 달랐어요. 청각 클럽을 찾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악 방송처럼 소리를 담을 수 없었어요. 대사가 안 들렸어요. 대사를 하든 말든 그냥 나열했었어요. 언제쯤 얘기예요, 이게? 그분들이 곱게 늙으셔가지고 지금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진짜로 나 요리 프로 할 때는 내가 나갈 때하고 내가 빠지니까 시청률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주가 돼서도 지금 근데 지금 준영빈 씨 뒤에 하고 있는데 또 준영빈 씨 뒤에 준영빈 아 진짜 내 한 번 맞아야 돼. 많이 변했어. 아 실제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형 이렇다니까. 형이랑 너랑 격투기 하면 되잖아. 격투기 하면 되잖아. 아 형 마음 상해. 아 정말 불쾌하네요. 아 모르겠네. 무슨 일이야. 아니 뭘 왜 뿌리시고 갑자기 뿌린다는 게 깜빡. 너무 잘난 척하니까. 너무 잘난 척했어요. 배그를 가르치지 말고 인성을 가르쳐주세요.
인성유역을 했었어요. 아, 잘못하셨네. 김수영 씨 때문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면서요. 나 옛날에. 진짜? 나 진짜 저분 때문에 탈영할 뻔한 게 있는데요. 네. 군대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군대 가면서 그래서 김수영 씨한테 제 여자친구 형 가끔 만나가지고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좀 부탁해요. 왜 네 여자친구가? 컴퓨터 형 형 여자친구도 내가 많이 사줬어. 근데 나 몰래? 지금 밝혀졌네. 지금 밝혀졌어. 아, 나 몰랐어. 나쁜 놈이네. 아시죠? 이 여자를 형수를 사랑해? 어, 나 머리가 가려워, 열받으니까. 아, 나 그런 사람 아니. 아니, 그래갖고. 아니, 근데 군대 있는데, 나 훈련 잘 받고 있는데, 한번 와가지고, 내가 한창 힘들 때, 근데 일병 막 올라갈 때요. 근데 내 앞에 와가지고, 계속 한숨을 쉬는 거야. 하, 이러는 거야. 그래서, 형, 왜 그러세요? 왜, 방송 때문에 그랬을 땐, 네가 불쌍해서 그렇다. 이게 형,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여자친구 바람났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예? 형?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군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왜? 근데 후배랑 바람 났다. 뭐 이렇게 나를 대박. 탈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날 몰고 가는 거예요. 괴롭게 막. 내가 그 자리에서 화를 냈어요. 형,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 너 형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여튼 너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여자친구랑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제대한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 그때 정말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예인도 탈영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아, 진짜. 야, 내가 성적이 보존수라면 뛰어나가려고 그랬다니까? 이 사람 집부터 탈영하려고 했어, 내가. 그게 할 소리냐고. 그게 할 소리야? 적반하장도 유부수지. 아, 뭐가 저 적반하장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 그거 잘못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왜 그 얘기를 했어요? 면회 가가지고. 제가 해명할 기회를 주세요. 예, 얘기 들어봐야지 또. 저는 진짜 얘가 탈영하면. 아,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되겠구나.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자기가 자기가 잡지사 인터뷰 많이 들어오겠다고 생각해서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촬영을 하면 저는 자수를 시키려고. 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 참석이 되는 거야. 진짜! 확 진짜!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놀리냐면 이 형이 좀 착해.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원래 친절하잖아요 사람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다 뭐 옛날에도 이렇게 앉아 있지 막 우리 이렇게 선배들 없으니까 야 의자에도 앉으니까 좋다 막 이런 막 얘기해 그러면 밖에 방송국 관계자가 지나면 신인 때는 옷만 보면 직급을 보잖아 맞아요 어 기술 감독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어 그러면 카메라 감독님 이런 느낌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입구에 여기 희균실 앞에 누가 이렇게 지나면서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우리 건방지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수홍이 형이 어? 쓰이! 하고 나가! 선생님 하고 나가서 그러면서 어, 선생님 우리 다 저기 있는데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요즘. 예, 감사합니다. 어떤 일로 오늘 뭐 일하세요? 어 그래 열심히 하고 네,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구냐고, 우리가 형, 누구야 수영이, 누구야?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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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너도 모르니?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누구지? 형도 몰라? 수석이 너도 모르니? 수석이 너도 모르니? 수석이 너도 모르니? 근데 왠지 보인다 그런데 아니 진짜 그게 뭐냐면 아니 모르면 다 같이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간 보고 아니 간 보고 예를 들어서 아 국장님이다 싶으면 그때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같이 하면 되는데 같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리 내리기 전에 약간 간 보려고 이렇게 그러면 정말 정말 진심으로 살아남고 싶었어요. 나는 재석아 너도 그랬잖아. 너도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살아남고 위해서 너 정말 형은 정말 바닥을 기었습니다. 나 진짜 웨이터처럼 일했어요. 난 누군지도 몰라. 사람의 누군지도 몰라.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만 보였다면 거기다가 되고 싶어. 저를 했어. 옛날에 저를 했어. 왜냐면 몸 안에 매니저가 두 명 있으니까. 몸 안에 매니저. 뭔가 꽂혔어. 아니 이거 박진서 두 개의 심장은 들어봤어. 몸 안에 두 개의 매니저는 두 개의 매니저가 이 매니저랑 아, 이 매니저시죠. 근데 살아남고 최승경이 최승경이 KBS 본관 쪽에서
씩씩대고 있는 거야. 야! 뭔데? 왜? 야! 얘기 좀 웃겠다. 아, 뭐 하는 거야? 해봐, 해봐. 뭔 얘기야? 해봐, 해봐. 아니, 씩씩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얘 덩어리가 별명이 해봐, 해봐. 별명이 덩어리예요. 야, 이 얘기를 하네. 별명이 덩어리야. 덩어리인데 이 얘기를 해? 뭔데? 왜 그래? 했더니 야, 나 박수홍 깔 거야. 야, 나 박수홍 깔 거야. 수홍이 형도 아니야? 이게 막내 중간 이게 뭐 형 뭐 깔 거래. 왜냐면 두 분이 친구예요. 71년생. 그러니까 제가 한 살 형이에요. 한 살 형. 어떡하지? 둘은 친구긴 하지만 그래도 송 형인데 형인데 형 착한데 왜 그러지? 나 이유도 모르고 맞았어요. 나 이유도 모르고 맞았다고. 그래서 아니 맞아. 그래서 누나한테 대박. 아니 우리한테 맞아. 아니 몰라 이유도 모르고. 얘기 들어보자. 아 그래서 계단이 계단이 개콘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렇게 무슨 계단이 하나가 있어요. 계단이 그 옆으로 들어가 여기 뒤에 여기 올라가 들어가자 오더니 퍼벅! 탁탁! 타다닥탁!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난다고 온게 나는 생각에는 얘가 크니까 그래서 수홍이 형을 딱 하면 수홍이 형이 아이쿠! 끝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봤는데 수홍이 형도 날라. 야 정말 세상에 주먹이 튕겨 나오는 사람 처음 봤어. 치면은 이거랑 뭐 반복이 없는 거야. 탄력이 좋았어. 아, 왜? 서로 일반 나 모르죠. 나름 지금 안 되는 거야. 나도 궁금해. 아 이유는 몰라. 아니, 최승혁 씨한테 내가 기억. 이제야 밝히는 진실이 네. 이거는 뭐야. 나도 기억하고 있어. 진짜 이제 우리 동기들 사이의 비밀이에요. 맞아요. 이거 왜냐면 이 싸운 게 알려지면 선배님들한테 왜 그랬어요, 형을? 이제야 밝혀봅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수홍 형이 저한테 말을 안 났어요. 말을 안 났어. 말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도 녹화 끝나고 이러면. 아, 수홍 씨 수고했어요. 이랬더니 수영 형이 악수하면서 수홍 씨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난 그때 봤어. 형인데. 아, 수홍 형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이랬는데 딴 매니저가 나온 거지. 딴 매니저가 인사를 한 거야. 너는 PD가 아닌 거야. 야, 형이 당연하지. 야, 아니, 형이. 그래서 어떤 감독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야, 너는 왜 그걸 안 한다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그거 안 한다고 그런 적 없는데요? 너 그거 안 한다고 그래갖고 수용이가 있어. 아, 뭐 역할이구나. 역할. 여기 수용 씨도. 아, 뭐가 역할이 돼. 다 역할이 있어. 수용이 형이 했대.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근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감독님한테 또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안 한다고 한다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수용이한테. 야, 너 코로 빠졌다고 깠구나, 나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네. 나 지금 생각났는데 뭐냐면, 막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절맹진인가 아니면 특집 프로그램 뭐였나? 그 당시 제가 되게 웃긴다. PD한테 열심히 해서 내가 제일 신뢰를 받았었어요. PD님들한테. 그래서 내가 코너지야. 내가 애들 심어놓을 수 있었어. 그때 이렇게 같이 연습하는데 나 기억나. 춤추는 거였어. 너도 있어. 같이 했었어. 아 이거였어. 뭐 뉴 퀴즈 원더 플로우 뉴 퀴즈 원더 플로우 스텝 바이 스텝 그거였어. 뉴 퀴즈 원더 블록 아니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뉴 퀴즈 원더 블록이 노래가 어딨어요. 스텝 바이 스텝 그걸 연습하는데 얘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얘가 뭐 다른 코너 하느라 바빠가지고 나는 너가 나한테 수영 씨 그 말 안 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가 바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끼리 같이 얘기해서 이성이 나도 좋아 그래서 이성을 같이 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감독님은 네가 안 해서 수영이가 해서 이렇게 두 번을 연속 들은 거예요. 오해가 있었네요. 오해가 동기인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나를 자꾸 빼고 수영이 형을 넣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23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나. 나는 왔다. 그날 이거. 병원에 그 자리에서 병원에 갔어요? 딱 빼오자마자 피가 난 걸 보고 운전을 누가 했냐면 재석 씨가 했어요. 내 반을 꿰맸는데 피가 철철철 내가 운전하고 갔던 거 같아요. 피눈물이라고 하죠. 내가 후배 방송 내가 또 피눈물이에요. 야 동생한테 맞고 저렇게 멋있게 자기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나는 찌질해 보이잖아. 제 동생 그때 울었어요? 얘요? 막 언제였어? 세차 타는 걸 좋아했어. 평생 차만 잡게 되는 걸 너무 좋아했어. 운전만 시키면 나는 운전을 거야. 정말 좋아했어요. 차가 난 차가 없을 때니까 운짱이라 그랬어. 형들 세 차로 운전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나는 그게 좋았죠. 아, 배운 거는 아, 수영 씨는 누구랑 싸운 적 없어요? 네 저는 동기 중에 선배랑 싸운 적은 있죠. 아 임재범 씨랑 싸웠어요.
아, 그거는 제가. 아, 그 뭐예요? 진짜요? 임재범 씨랑 싸워요? 임재범 씨랑 싸워요? 이거는 여의도의 전설이에요. 아니, 임재범 씨하고 싸워요? 근데 어디 싸웠어요? 그 여의도 카페, 물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즐겨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꼭 개그를 가르치거나 그 코너를 짤 때 거기를 데려가요. 근데 어느 날은 한 곳을 계속 응시하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약간 수염 자국도 있으시고 덩치도 크시고 여의도 고등학교 여기 나왔으니까 이 바닥에서는 이수용 씨한테 쉽게 못 덤벼요. 왜냐면 그 어? 포스가 있으니까. 근데 저쪽에 한쪽을 계속 응시하는데 내가 이렇게 브리핑하다가 이 형이 눈동자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왜 그러세요? 그러고 딱 봤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호랑이가 있더라고. 정말로 호랑이. 임재범 씨. 임재범 씨가 그분 자세도 잊어먹지 않아요. 다리를 딱 벌리고 아까 앞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맹세코. 나 정말 맹세코. 정말? 이러고 있더라고. 많이 통화하셨나 보지. 둘이서 그렇게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와, 나 정말. 그랬더니 저 형이 이게 독화술 같은 거 잘하거든요. 이게 마늘. 저런. 오늘 저 야 오늘 관짜라. 아 그걸 덕화술로 했어요? 어 이렇게 저 사람 안 들리게 왜 이렇게 왜냐면 이게 뭐 들리면 싸움꾼들끼리는 입 모양이 들리면 그게 이제 싸움 시작이니까 아, 제가 건들기 전에는 안 하는 거였어요. 덕화술로 야 관짜라 야 사랑 하나 잡는다. 아 저 제목지 못한 자식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임재범 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나네.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 셀프 관짝거리는 셀프. 기가 있네. 그래서. 딱 오더니 그 낮은 목소리로 까러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분 목소리로 까러. 눈을 까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형이 이런 이 형 말투가 있어요. 이런. 그러면 이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그랬더니 임재범 씨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담배를 피웠는데 다 끄셨어요. 오, 본인의 신체? 본인 아니 신체. 아니 전인의 신체. 아 다행이다. 아 뭐가 다행이야. 아니 원래 그림이 뭐지? 야 까러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까러. 나 진짜 나 그걸 보고 어디 여기다가 소스라치게 놀래고요. 저 형은 그 저 정말 기세고 뭐 그런 사람이 이거 눈을 안 깔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요. 죄송했습니다. 아, 그게 마지막에 가는 사정이지. 그래도 마지막. 근데 말이 길어. 설명이 길어. 제가 여의도 출신이거든요. 비슷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되게 길게. 왜? 스승한테. 제 친구랑 꼭 닮으셨어요. 스승을 뭘로 하는 거야? 실례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재밌게. 재떨이가 있는데 재떨이 할 것이지. 되게 나지막하게. 야. 말 길어지고. 아 부른 때까지. 되게 범죄예요. 아 근데 진짜 범끼리 만나다. 아 무슨 범끼리 만나요? 나한테는 무슨 일이 콱 막히더라고요. 임재범 씨가 오니까 그래서 겁났어요. 때리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놀래서. 내 마음은 벌떡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얼어붙었구나. 그러니까 중간에서 욕하는 줄 아는 거예요. 싸운 건데? 싸운 건데? 싸운 건데? 관짜란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야 관짜라 오늘 이런 거? 오기 전에는 했겠지. 모르겠어요. 정기 중에 아니었어. 아, 정기 중에 막내였어요? 제가 막내였어요. 저랑 엄정필 씨, 전효실 씨가 동갑.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형들은 저를 되게 좀 많이 이뻐해줘요. 유재석 씨랑은 좀 제가 좀 각별했던 게 저 고등학교 때 만났었어요. 그렇죠. 아, 고등학교 때 KBS에서 비바 청춘이 맞아요. 아 진짜 비바 출신이에요? 네, 비바 청춘. 네. 김지선 씨, 정선희 씨. 씨도. 저는 뭐 녹화 때 못 나가고 저는 잔이훈 씨 출신. 안녕하세요. 그때 그래서 만났던 친구들이 다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승용 씨도 있었어요. 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유승용 씨가 그때 나왔었던 거예요. 유승용 씨가 특집에 나와서 혼자서 1인극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팬레터를 받았던 분들이 유승용 씨하고 유재석 씨였어요. 오,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아, 야, 이게 언제세요? 89년이네요. 89년이네요. 인기 프로그램. 89년. 몇 년 전이야? 이게 아마 김경호 씨일 거예요. 김경호 씨, 김경호 씨. 김경호 씨. 아. 순천에서 맞았잖아요. 승용 씨. 아, 유승용. 아, 이 형이 유승용 씨예요? 비관하던 여고생이. 어머머. 어떤 좀 있다 이런. 비슷하게 생겼다. 요새 이상해요. 아, 기억나. 너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정님, 제발 저의 소중한 별을 돌려주세요. 그거 같아. 홍콩영. 아 원종배. 학생의 대단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꽁트를 통해 수경을 끼고 있는 원종배 부탁합니다.
아, 정말요? 영모세. 영모세. 저기 제가 워낙 장군들 김지선 있잖아, 김지선. 씨를 좋아해서. 저 뒤에 목소리. 재석이 연예인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저 송년 특집에서 만난 그 파트너였어요, 저분이. 이어봐. 그만 처먹고. 나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고. 마 이어봐. 이제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예.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많은 학생이었네. 이긴다 이거. 야 이 가사야. 이게 사람이야. 아 뒤에 빠꾸가 터지네요. 영웅본색의 유명한 장면을 좀 패러디해가지고 최승경 씨죠, 최승경 씨. 어 생겼네. 저 고등학생 때예요? 네, 고등학생. 모르겠어. 그건 지금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뭐야, 왜 그래? 아, 우리 다니엘 씨. 와! 89년도에. 오, 네, 반갑습니다. 어디는 거리 나가는데. 고등학생 때죠? 여기 보세요. 총각김치라고. 진짜 잘한다. 왕복 항공권 2명 네, 드리겠습니다. 와, 네. 비행기 표 네. 열심히 하세요. 진짜 비행기가 맞으셨어요? 이야. 저런 시절 있었네요. 근데 소문이 나서 잔유 씨 초대받은 거였어요? 네. 잘한다고? 밖에서 어떤 선생님이 추천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와서 이제 잘한다. 아 진짜 오랜만에 저도 유승용 씨도 진짜 저거 보니까 야, 아, 그럼요. 승용 형하고는 저런 얘기하죠. 아. 유재석 씨가 그때 검은색 정리 롱코트를 네. 그렇죠. 입고 왔어요. 아예 네. 처음에 이상한 거. 그래서 승용 형하고 다 뒤에서 모여갖고 이따가 저 화장실을 부를까? 아 그랬었어요? 네, 진짜. 또 때리게? 아까 거야. 되게 잘했네. 아 그래요? 연기를 진짜 잘했었어. 아 사실 저. 다들 그 얘기를 안 여쭤봤는데 김수용 씨는 네. 좀 어떻게 개그맨이 되신 거예요? 예? 아 시험을 어떻게 보셨죠? 아 수용 씨 저는 그 연기 대학... 전공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영화 연출 전공입니다. 오... 근데 어떻게 개그맨? 군대 갔다 와서 4학년을 복학을 해서 이제 후배들 많이 웃겨줬죠. 4학년 때 본인 스타일대로 복학생이니까 얼마나 어려워하겠어요. 애들 붙잡고 이렇게 해주니까. KBS 대학 개그제가 있는데 선배님 한번 나가보세요. 아이, 좀 팔리게 내가. 몰래 혼자 원서 내고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시험 볼 때 인상 기억나요? 예, 뭐 박송 씨는 굉장히 그 순하게 생겼고 유재석 씨는 좀 약간 좀 얍삽한 척색 일본 앞잡이 같은 주먹을 부르는 얼굴 첫인상은 정말 막상 싸우면 내가 이길걸? 손주먹 다치면서 손주먹 다치면서 나무 바로 바늘 자를 게 내가 그리고 최승경 씨는 약간 그 유도대 스타일 유도대학교 책에 있으니까 희석 씨는? 희석이는 약간 그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풋풋한 근데 좀 제가 이게 느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남희석 씨는 어느 정도 왠지 좀 그런 거 있죠? 난 안 떨어져 하는 그런 느낌 맞아 여유로운? 술 먹고 왔어요 술 갖고 아니 시험장에 다들 막 긴장하고 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희석 씨 얘기하자면 술 먹은 게 너무 되게 술 냄새 하거든요 내 옆자리에 앉는데 얘가 앉자마자 이러면서 앉는 거예요 근데 물 좀 빌려도 됩니까? 그랬더니 물을 내 물을 막 다 마셔요. 그랬더니 지금 몇 번이나 했어요? 아직 100번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토하고 와야지. 그랬더니 나가더니 토하고 왔나 봐요. 한참 했더니 오더니 웃긴 애들 많아요? 없어요? 아니요. 저는 웃긴 애들 많아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비서요? 왜 이렇게? 몰라 나도 몰라. 그 당시에 얘가 말을 시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얘가 잔연수를 했던 애라서 난 나보다 나이도 많고 알아봤구나. 알아봤지. 얘는 모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엄청 얘가 히트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얘하고 친한 체 하려고 얘하고 얘는 어떻게 하나 얘를 집어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이렇게 보는데 개그맨들 그 시험 보는 무대에 그 전에 이게 플래카드 같은 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글짓기 대회인가? 글짓기 대회인가? 그걸 붙여놨는데 그 앞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딱 보더니 아 저걸로 하면 되겠다.
방금 짠 게 나는 다 사람들 다 짜갖고 오잖아. 우린 다 짜갖고 오지. 미친 밤에 샜는데. 저걸로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그걸 막 걷는 척 하더니 그걸로 개그를 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 그때 어떻게 했었니? 그러니까 그냥 그거 읽어줬어요. 그거 읽어줬지. 이렇게 오셔서 굴짓기 대회 심사 보시는 역 얼마나 힘드세요. 응가고 그 앞자리. 그 앞자리에 남자애가 자 지금부터 저의 웃긴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점 저런 점 궁금한 점 이런 점 이런 점에서 웃기잖아. 웃긴데 여기서 한두 개가 끝냈어야 돼.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 범인 너무 이런 거가 매직 잠깐 달라고 그래가지고 FD님한테 부탁해서 매직 그렸잖아 몇 개. 점을? 응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저놈 잔이오씨 나왔던 놈이네. 예, 글짓기 대회 심사 보시냐고 힘드시죠? 앞으로 저는 이제 독특한 개그, 특별한 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점, 이런 점. 그걸 반복한 거야. 그랬었어요. 신생님들이 이제 웃기지. 안 웃길 수가 없지. 좀 웃어주셔서 다행히 운 좋게. 와 그럼 짜지도 않고 갔구만. 짜지도 않고. 천재.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써봤던 그거를 추적했어 내가. 완전 빨라. 너무 색다르다. 너무 새로워. 준비한 거 안 하고 즉흥으로 했어요? 즉흥으로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작가분 중에 심사위 하시는 분 중에 지금 전에 히든싱어 하셨고 뭐 유명한 프로그램 많이 하셨던 유성찬 작가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라디오에서 내가 별이 빛난 밤에 맨날 들었거든. 나도 웃기고 싶다 웃기고 싶다 그러고 이경규 선배하고 뭐 이문세 씨하고 근데 그 거기에 별이 빛난 밤에 한번 나왔었어요. 정지한 씨 친구로 유성찬 씨가 얘처럼 이게 거기서 직설상에 성찬이 형 저 그럼 차에 가 있을게요. 매니저 매니저. 그때 옆에서 매니저 나온 거야. 옆에서 그때 매니저 나온 거야. 유성찬 씨 알아요? 저 새끼 뭐야 저 전부로 넘는데. 아니 잡아 안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 연기려고 내가 붙은 거야. 아 맞아. 아니 저 우리 뭐 얘기 나온 김에 김수용 씨 그거 저희가 저 도박. 저와 최승경 씨를 비롯한 그 당시에 그 개그제 몇 번 뭐 방송에 한번 잠깐 소개가 된 적이 있지만 한번 좀 귀후인 거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미리 설명드리고 봐야 돼서 아니, 그 떵떵이라는 개그가 있어요. 떵떵이요? 떵떵. 아 진짜 이게 현장에서 난 네. 진짜 지금 해야 알겠지만 제일 재미없었던 게 박성규 씨. 맞아요. 제재 없었다고? 개그의 시기를 한 차원 높이겠다는 안 돼. 둘 다 넘어졌어 나오다가. 저봐. 이제 제 음악이야. 전 빼기 전이야. 어릴 때 어머니는 클래식을 원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투기하시고 어머니는 이자 놀이하셔서 저희 집안은 아주 지금 떵떵거리고 삽니다. 네, 떵떵. 떵떵. 재밌는데? 떵떵. 안 돼. 바로 이게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떵떵. 우리 사이에 뭔가 했는데 안 웃겼다 그러면 떵떵! 거기 이제 구멍에 빠진 거예요? 아직 구멍을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 다리를 올려달라고 그랬나 봐요. 네. 그걸 왜 걸어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그게 그걸 빼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제가 모델 워킹을 모델을 하다가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막 이렇게 여기 뭐 인디안 깃발 꽂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걷는데 저는. 이 모델은 아래를 보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이렇게 걷다가 미치 홈에 빠지니까 제대로 자빠진 거야. 근데 잘 넘어지시나 그때,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동기들 사이 꼴불견이었어요. 다들 웃기게 뛰어나고 그런데 자기 혼자 멋있다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유재석 씨 우리 엠만인 예! 우리 그 당시 광고 이 앞에 눈을 유다 아주 그 시사적인 걸 담아가지고 김수영 씨를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김수영 씨 아니, 여기 있어 우리 영상이 오로지 개그가 하고 싶어서 엉겹결에 모였다는 두 남자 서울예전 방송연예과 1학년의 유재석 군과 최승경 군입니다. 벌써부터 응원의 열기가 대단한 다음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참가 번호 9번입니다. 개그 컬러! 예, 이번 시간에는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거리와 그리고 아름다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눈씨의 불편한 장면을 보시죠. 눈씨 진짜. 우리 엄마냐, 우리 자식이야. 그 당시 이제 광고에 맛있는 말 만들었어요. 아, 맞아. 우유 선전. 아, 애기. 그리고야,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대. 정말 꼴보기 싫어요. 엄마 내 말 맞지? 엄마 먹으라. 앞에 넣어요, 나.
그 당시 팬덤이라고 하나만 더 듣다. 아,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나도 탁구하면 안지영과 자우림의 사랑을 빼놓고 자신 없을 때 안 웃잖아요. 안 웃어. 어, 왜 반응이 좋네. 우리 다 친구들이거든. 우리 다 절반 이상이 얘네 친구야. 저양고. 성훈이 씨하고 학교 다닐 때 꼴 보기 싫었다 했던 양복이 저양복. 정말. 왜 양복? 저 양복 20살 때예요, 20살 때. 유행이었어요. 아, 그니까 저거 대학교 입학한다고? 대학교 입학한다고 큰맘 먹고 부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비상구. 양복이 하나야. 비상구, 시티보이. 아니. 비상구. 저 비싼 거예요, 저 인터맷조. 인터맷조. 저게? 저거는 내 비싸게 진짜 어머니 아버지한테 며칠을 내 졸라가지고 저거는 백화점에서 사 먹었어요. 저거는 백화점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만약 비가 올 때 여전히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양복 하나로 중요한 다이버트. 그래서 재석 씨가 우리 저희 집에 와서 자면 저 양복이 구겨지잖아요. 바닥에 쫙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넣었다. 그렇지. 그리고 본인이 누워서 쫙. 저 당시에 좀 약간 지금 저때가 몇 살이에요? 몇 살? 제가 이제 20살이에요. 20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니까. 너무 애기 때. 그러니까 좀 뭔가 안 떠는 척하고 뭔가 좀 당당해 보이려고 되게 목소리는 힘 있게 하는데 시선은 자꾸 딴 데 눈은 계속 눈은 계속 불안해. 예. 그 목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이재석 씨는 NG를 내면 그렇게 눈을 돌려요. 어떻게? 몰라 자기가. 자기가 도대체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뭐가 자기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임기응변을 해야 되잖아. 지금은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안쓰러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니까 연습 아니, 완벽하고. 지금 보면은 그 옛날에 그랬다는 게 잘 안 믿겨져요 사실은. 진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 그러니까 녹화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재석이 위로 그 예전에 뉴키전더 블록을 저희가 좀 한 적이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그 남희석 씨하고 그 인데 있어? 그 화면도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죠. 저만 틀리잖아요. 걸음마 그럼 팀 이름이 묶일라고 스텝 바이 스텝. 아 스텝 바이 스텝. 저만 틀리잖아요. 다른 기도 잘해요. 여기 데리고 와봐. 저게 저 당시 나이트팀이에요. 얘가 우리를 가르치다가 방송만 들어가면 지가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형들이 얘기하잖아요. 형들한테 춤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었어. 선생 순서가 이거라고 가르쳐주고 형이 지금 얘기했지만 네가 춤을 제일 잘 추니까 너에게 단독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치고 나온 거야. 그래서 단독 시간을 그것도 눈치 보면 나만 단독 시간을 가졌는데 들어가서 저만 춤을 추는 거야. 억울했겠어요. 진짜 저를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돼, 오늘?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진짜. 자연된 거예요. 자연된 유재석 자연된 아, 근데 내가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저게 형들한테 하면 자연된 거 이렇게 하는 건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다 걸음마. 기억이 안 나요. 준비. 그만 좀 가. 1, 2, 3, 4 Step by step. 그렇지. 이렇게 잘했는데 들어가서 틀려서 다 틀렸어요. 맞아, 뉴키 전도록 춤이 이랬어. 저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요 춤은 기억을 하죠. 스텝이 있으니까 이게. 장사시키려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 뭐 애가 너무 못하니까. 방송국에 안 나오고 저희 서울예전 밑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태균이가 소개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찾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 잘하고 웃겼어요. 너무너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웃기니까. 울렁증 때문에 그런 거.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방송국이 데리고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데뷔작이 바로 뉴키저더 블러드. 그런데 또 실수하고. 또 저렇게 틀렸어. 같이 하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같이 하자, 재석아.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진짜. 피디님한테도 얘기를 잘했어. 너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게 유재석 씨 보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막 가슴이 철렁하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나 어떻게 됐어. 너의 지금도 없는 진짜 거지. 진짜 고마워. 두 명 사라졌네. 둘을 살렸네. 우리
가족을 살렸지. 아, 아기 엄마도 살리고 아주 그냥. 재석 씨 참 귀여웠네. 제가 보니까 장려상도 과분하네요. 아, 지금 이렇게 아무리 재미없다 해도 이거 짤록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럼요. 합숙됐을 때면서. 저하고 최승경 씨는 진짜 합숙을 그 지금 그 스펀지밥이라는 그 성우하고 네. 아이쿠라는 전태현 씨 집에서 그 친구 집에서 그 어머님이 참 진짜 너무 잘해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가출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어머님이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 주셨어요. 합대해 주시고 재석 씨가 잘 먹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잘 먹어요. 입이 좀 짧아요. 편식을 했었어요. 와 지금 생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데 저는 햄을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햄, 소세지. 아 근데 어머니도 아니야. 아줌마 남의 햄 없어요? 남의 집에 가서 민사 남의 집 가서 근데 그 형 엄마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라. 오늘 밥 찍어 드시고 라면을 그 내가 거기서 말았어야 되는데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었는데 진짜 차린 게 없습니다 어머님. 라면이요? 라면 같은 거 이렇게 어머님께서 끓여주면 라면 좋아하는데 사람이 다섯 인데 계란을 하나만 드셨죠. 아, 립상이네 립상. 아 정말 얼마나 나는 요즘 몰랐어. 난 진짜 몰랐어. 아니 왜 우리 유재석 너무 놀래요. 몰랐어 몰랐어. 배려 이런 거 나오면 그렇겠다 정말 소름 끼치겠다 정말 그러잖아 유재석 하면 겸손과 배려 그러니까 이제 안 먹고 처음에 뜬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은 이 둘이었고요 얘는 그로부터 십수년이 지나야 이제 얼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김수용 씨는 아까 말씀드렸지 웨던 섬 같은 분이라서 제가 챙기면서 방송도 나오신 거지 저는 저분이 맨날 그랬어요. 나는 영화 찍을 사람이야. 자기가 아무도 안 써주니까. 개그맨실에 계시면서. 개그맨실에 개그맨. 아까 하루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100마디를 우리가 하루에 한다 하면 99마디가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쓸데없는 소리. 근데 인기는 두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럼 돈 줄어들이 있었어요? 딱 정확히 나눠서. 몰아주기 했어요. 2만 원, 하루에 2만 원 정도를 내서 그걸로 나이트클럽을 가야 돼요. 수용이 형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기들끼리 나이트클럽을 가면요. 정말 해도 해도 안 되는 건 유재석 씨하고 저하고 안 됐고 아 부킹이? 부킹 안 절대 안 됐어 절대 안 됐어요 스테이지에서는 안 먹혀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얘는 말을 못하면 자기 빚을 하나도 못 바래요 그래서 꼭 룸을 잡았어 얘 때문에 왜냐면 마이크가 있어야 얘가 빚을 바라니까 그래가지고 마이크 잡고 사회를 봐요. 거기서 웃기면 여자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전화번호도 받을까봐. 아, 그때부터 그럼, 사회 연습을 하셨군요. 그런데 웃기는 친구들은 사실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실속은 김수영 씨. 근데 수영 옆에 있는 여자분들은 우리가 감히 오 말도 걸 수 없는 그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자 머리만 이렇게 좋아했어요. 미스 코리아 머리. 네, 미스 코리아 머리. 미스 코리아 본선 머리 있어요. 사자 머리. 얼굴 요만해 보이는 아, 그때는 그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런 여자분들 치마도 짧아서 그분들을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치마 유리한 그러니까 정말 섹시한 그럴 수 있는데 여자가 와요 몇 살이야? 네. 몇 살이에요? 집에 10시까지 들어가 어? 오 갑자기 어머 왜요? 아침 10시 아침 10시 거죠. 진짜 거짓말 같아요. 냄새는 이렇게 유리로 된 룸이잖아요. 나이트클럽에 룸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네 이렇게 보면 수영이 형이 갑자기 뭐 여자도 관심도 없어요. 웬만해. 근데 정말 멋있는 여자가 딱 있어요. 근데 뭐 이래?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올감. 근데 계속 이래. 울셨다. 이러면 문 열고 들어온다 진짜 어떻게? 그럼 이러고 있으면 저 여자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고 있으면 와 진짜 그 여자 웃으면서 그 여자가 궁금해서 와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와 궁금하니까 자기 목에 뭐 걸린 거 모르고 아 웃겨 궁금하니까 궁금해 야 그게 이게 효과가 있었네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근데 최고였어요 근데 재석이는 그렇게 막 여자한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이트 춤추고 그때는 그냥 춤추고 노는 게 좋아 저는 이 형들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형이 형들을 좋아했어요 얘는 정말 나이트에서 고세형을 본 거야 얘가 어떻게 갑자기 들었더니 형 고세형 고세형 봤어 형 고세형 고세형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고세형 어떻게 어 형 고세형 고세형 막 그랬더니 저 형이 내가 부를까? 말도 안 돼. 고소영이 그 당시에 최고였거든요. 또 고소영을 부른데. 그 부른데 무슨 일? 저 형이. 또 저게 너무 신기한 게 고소영이 오른 거야. 아 진짜로? 대박. 그래서. 대박. 아 제 학교 후배라.
4학년 때 1학년이었어요. 진대. 아. 얘 호들갑. 고소영 호들갑. 고소영 씨 봤네. 고소영 씨. 근데 너무 부럽다. 왜냐면 전 동기 중에 방송할 때는 지금 저밖에 없어요. 아, 정진수 씨가 리포터 이제 계시는데 이렇게 동기들이 많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참 예전에 선배들이 그랬어요. 동기 중에 한 명만 뜨면 돼. 그럼 그럼. 질투하지 말아라. 한 명만 뜨면 나머지 애들을 다 끌어줄 것이다. 이제 네가 할 일이 많다. 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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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칠다 제가 방송 중에 또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수용 형이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잠깐 쉴 때도 해피투게더가 중요하다고. 아, 왜? 뭐 고은 PD한테 할 말도 있다고. 아, 뭐 고은 PD한테 뭐 하신 얘기 있어요? 아, 6개월에 한 번씩 불러달라고. 아, 그 방송 나가고 나면 아, 저걸 얼마나 하는지 이걸 얼마나 하는지 약간 건들대면서 던져요. 아, 나 참. 아니, 재석 씨 때문에 나이트에서 싸운 적 있다며. 그러니까 다 재석 씨 때문에. 왜? 왜요? 왜요? 무슨 일이 몰라,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춤추고 있으면 춤추고 있어요. 난 그냥 춤췄어요. 재석 씨가 춤을 좋아하니까. 난 그냥 춤췄어. 그냥 뭐 옆에 누가 있건 막 추니까. 맞아, 얘 이 춤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내 춤이니까. 보는 춤을 짜는다. 그러면 운동부 애들이 계속 건드리니까 힘이 붙어. 거슬렸어. 원래 유재석 춤이 있어요. 뭐예요? 음악 혹시 아마 야, 보여주세요. 기억력이 참 제가 유재석 춤이 그 당시에. 아, 이 음악 기억난다. 지금은 잘 못 쳐요. 지금은 잘 못 쳐요. 옛날이었어요. 아까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부 애들이 춤추고 옛날이었어요. 형들이 한 살 차이, 두 살 차이, 막 뭐 수홍이 형하고 한 여섯 살, 일곱 살 차이지만 똥 오줌만 안 받아줬지, 키우셨는데 저를 굉장히 이뻐해줬어요. 사실 그 저희들 말고도 동기분들 좀 생각나시는 분들이 좀 누가 있어요? 네. 목사님. 목사님 되시는 네. 박병규 목사님이랑 네. 나이가 많으셨죠? 네,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여자는 두 명밖에 없었어요. 엄정필 씨하고 전효실 씨. 저는 엄정필 씨랑은 거의 남매, 친남매 이상으로. 엄정필 씨도 되게 재밌었어요. 엄정필 씨도 정말 재밌었어요. 네. 최고였죠. 재밌죠. 엄정필 최고지. 그렇게 한번 모여요, 동기끼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한번. 네, 재석이가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자고. 2년 네. 전인가 한번 추진을 하다가 스케줄이 안 맞아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자 안 맞아요. 그러다가 저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우리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재석이. 올해 한번 만나요. 재석이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야? 누가 와? 나오신 거야? 이규주야. 야, 언제 왔어? 예예. 개그맨을 하려면 조금 독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전체 집합에서 아닌 걸로 뭐 빠따도 한번 맞아야 되고 그랬던 시절에 이 심성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니 정필 씨도 진짜 오랜만에 아. 오늘은 동창회 가는 기분으로 방송보다는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오는데. 아 정필 씨는 사실 저희가 경조사나 뭐 이럴 때 가끔 봤어요. 가끔 정필 씨는 좀 봤죠. 예의가 발라서 또 잘 찾아봤어요. 예. 데뷔하기 10년 됐는데.
처음 뵀어요. 예. 사실 엄정필 씨를 잠깐 저 소개해드리자면 봉숭악당에서 다리 좀 놔주세요로. 엄청해, 엄청해. 엄청해. 저는 보고 자랐어요. 아 케빈 커스트나 같은 아 보디가드 있으면 아 다리 좀 놔주세요. 이게 계보예요. 그 봉선이 가던 길에 예. 엄정필 씨가 라인이 있어요. 네, 라인이. 아 근데 왜 방송을 봐주셨어요 두 분? 그러니까는 그 어설프게 주부 생활을 하기가 힘든 어려운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부 생활을 올인했던 것 같아요. 주부를 공부처럼 그냥 열심히 아니,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었어요. 예, 예. 박병득 형님은 데뷔하자마자 거의 데뷔하자마자 그만두셨거든요. 한 1년 정도. 뭐 결정적으로 뭐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원래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연기자가 되는 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는 목회자가 되는 꿈이었는데 아.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이 목회자에 대한 꿈이 커지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네, 아, 내가 갈 길은 그분께 가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왜 개그맨 활동을 하시면서 점점 그 생각이 커지셨어요? 아 이상하게 그 생각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계속해서. 결정적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이유가. 결정적인 왜냐면 이제 이유는 그분은 너그러우신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너그러우신데 아 근데 우리 동기들은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우리 동기들이 이제 TV 다 스타디 돼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진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모두가 다 스타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도로 다 너무너무 네. 네. 제가 만난 지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귀한 친구들이고 사실 저희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안 변한 분이 박병득 씨예요. 그때도 안 읽었네. 안 읽었어요. 똑같아요. 우리 이제 목사님은 네. 목회하지 않고 개그 계속 했었으면 이들과 함께 스타가 됐을 텐데라는 아,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스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개그 감각이 우리 동기들 친구들보다 떨어져요. 제 느낌에. 근데 형 그러면 내 갈길은 재밌어요? 네? 목사님으로 막 말씀.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유 엄청나. 빵빵 터뜨리잖아. 아무래도 이제 공채니까 공채 7기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그거 자체로 그냥 별거 아니라도 빵빵 터집니다. 그러면 KBS만 안 터지죠? 다른 데로 빵빵 터져. 그럼 어디 가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동기들이 다 이제 스타가 됐잖아요. 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예. 이야기를 하죠, 자랑스럽게. 네, 공채 7기였다. 그래서 친구들 딱 이야기하면은. 재석이 동기라고 해봤어요? 네, 아, 다 얘기하지. 네. 재석이 동기다. 사실은 내가 있었으면 그 친구들 스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 그래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정비 씨는 이제 다 기억나시겠어요. 네, 옛날에. 너무 기억 많이 나죠. 오랜만에 봐요. 저 경찰에서 엇갈려서 다른 분들은 좀 뵀어요. 김수용 씨 같은 경우는 또 여성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수다도 떨고. 김수용 씨가요? 네. 자상하다. 1년에 한 번씩은 전화하죠. 네. 이제 엄정비 씨 집에서 저희 동기들이 뭐 짜고 이러면 아이디어 회의하러 엄정필 씨네 집에 많이 갔어. 아니 사실 아이디어 짜러 남희석 씨가 여기서 저 그 용산 쪽에서 하숙을 할 때 아이디어 회의하러 이제 엄정필 씨가 가고 집으로? 저도 가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저기 엄정필 씨가 10시까지 오라 그래서 맨날 가면은 자고 있어요. 아니 기다리래요. 그래서 한번 가서 깨웠더니 그 엄정필 씨한테 한번 화낸 적 있죠. 걔 구박하고 욕하고 와 왜 왔어 깜짝이야 아침에 네 얼굴 보면 좋겠어 막 이러고 그래서 갔더니 엄정필 씨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서. 근데 구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요. 그것도 일종의 좀 예방접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아이고, 끈떡도 예. 안 하지 않아요? 네. 왜 저희 보고 얘기하세요? 저는 진짜 한번 여름에 이런 옷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안 봐, 이야. 아, 아니 진짜 그 두 분이 생각하는 우리 동기들은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계속 툭탁툭탁툭탁툭탁 하면서 되게 정드는 것 같아요. 재석 씨는 어땠어요? 되게 철없는 막내 같던데. 아니 그러면서도 엄청 챙겨줬어요. 누구를 정필 씨를? 네, 내가 뭐 둘이 또 친구였잖아요. 네 그렇죠? 친구니까 예. 뭐 이렇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들 가슴에 막 종기가 났는데 기억나? 내가 병원 같이 가자고.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여기 옆에 병원. 본인 가슴에 종기가 났는데. 나 네 남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왜 났냐 너 창피하다 막 이러고요. 투덜투덜 대면서도 안 아프냐 이러고 챙겨주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남자분들끼리 우리끼리 나이트 그러고 할 때 엄청 피시면 데리고 가요?
데려가는 게 아니라요. 어. 어느 차에건 숨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야, 맞다. 아니 나 놓고 갔잖아. 네가 제가 왜 숨어 갔냐? 운전하고 가는데 남자들 가는데 뒤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오빠 이거 남자 친구 하나 나타나 가지고 중간에 귀여운 스타일이셨네. 이렇게 여자분들하고 즉석 만남하는데 아, 내가 저 여자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나 갔잖아요. 술 좀 먹여줘요. 막 내가 그러면 가 가지고 그 여자를 설득해요. 우리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설득을 해준다고 도와줘. 영업을 했어요, 영업을. 부처님은 저희하고 한 번도 안 가셨어요. 한번 가셨을걸요? 아니, 가셨어요. 제 기억이 나요. 나이트는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갔고요. 아니, 기억 안 나는데. 형은 기억 안 나는데. 이태원에 같이 가셨어요. 아, 이태원 비마체, 비마체. 아, 근데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좋아, 형 이러고 있었어. 있어 있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식관인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1년 같이 있으시면서 이렇게 선배님 보고 누가 가장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네. 눈에 보이죠? 가장 잘 될 사람은 우리 남희석 씨가 옛날에 그 딱 데뷔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안정적이고 나는 앞으로 MC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MC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혹시 여기 있는 저 저희 동기 가운데 좀 제일 저 친구는 야 저 친구 좀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 생각보다 잘 될 생각 솔직히 얘기하면은 또 나를 또 미워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바로 처분입니다. 유재석. 바로 처분입니다. 유재석. 아 아까 되게 유재석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되게 소리가 그렇게 잘. 우리 유재석 씨. 저는 유재석 씨가 걱정 되셨고 왜요 왜요? 짧은 시간도 같이 있었는데 우리 동기들끼리 같이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약간 겉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뺀질했다 이런 느낌이. 막내니까. 네. 근데 저 친구가 뭐가 있었냐면 개그 감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대성할 확률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이 좀 앞뒤가 다르신데요. 남자 친구로 저를 뽑으셨고 마무리에 대성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 좀 계속 입이 좀 침울해. 물을 좀 드세요. 우리 명둥이 물을 좀 드세요. 네. 근데 역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확 떴잖아요. 근데 역시 나이가 좀 드니까 허용도 생기고 이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개그 감각이 더 팍팍팍 트지 아멘! 할렐루야! 김수용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용 씨. 아, 저는 우리 김수용 씨 있는지 몰라주셨던가? 아니요. 인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아, 맞아. 저 친구는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여자 말고 개그. 여자 말고 개그. 한 마디 개그를 하면 여자들한테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 활동하시는데. 여자 웃는 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으시네. 정말 개그맨이에요. 왜냐면 저분은 우리 동기들끼리 있으면 제일 웃겨요. 제일 웃기고. 동기를 웃기는 개그맨. 개그맨 웃기는 개그맨. 정말 개그맨이에요. 그 박수홍 씨는 인사성이 너무 바르고 그때도 그 얘기만 더 나 그런 이미지 싫어해요. 거의 선교사죠 우리. 네, 선교사.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인사성이 너무 바르고 그래가지고 선배들도 좋아했고요. PD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능국 PD 부장님께서 저와 같이 있는데 지나가시면서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박수홍 씨한테 넌 참 잘 뽑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쫙 하면서 빨리 그만둬야겠죠. 내 집이 아니야. 문제 커져요. 문제.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 이후로 다시 그 꿈이 커지실 거예요. 난 역시 방송이야. 몸체다. 일로 오는 거지. 나 그렇지 실기야. 아니 오늘 우리 저 넷만 빠지면 동기 모임으로 가지자. 아 오늘은 저희 이제 오랜만에 요 앞에 저 저희 또 추억에. 아 여기 회관이 하나 있어요. 진짜로? 아, 저희 그 아, 갈비찜. 네, 신인 시절 돈 없을 때 먹고 싶지만 못 먹었던 그 집 가서 오늘 여기 좀 이제 저녁 좀 먹고. 네가 쏘는 거. 아 제가 오늘은 그럼 써요. 아니 돈도 많이 벌어놓고 왜 이렇게 동생한테 그래요. 아니 동생한테 내가 그럼...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아까 지금. 잠깐만요. 우리끼리 할 때도 맨날 제 세가 내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많이 버니까 내요. 앞뒤가 안 맞잖아. 거기... 제가 사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전화가 왔을 때 모두 다 저를 거론하면서 보고 싶다 그랬대요. 나도. 진짜요? 오빠도? 그렇습니다. 다 했어요? 제대가 인접하고요. 인접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박수 선생님이 나이트 쏘세요. 네, 나이트 쏘세요. 오랜만에 나이트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고 있어야 돼요. 나이트 쏘세요. 그럼 괜찮아요. 오늘
공개물 되게 방송에 훈훈하면서도 뭉클하면서 왠지 같이 했던 그 동기들이 보고 싶은 날이에요. 아이고. 좋네요. 아주 아죠. 훈훈해요. 정말 저 마지막으로 뭐 좀 뭐 동기들에게 좀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저는 이 자리에 안 나왔지만 전효실 씨 지금 뭐 아주 좋은 일 많이 하고요. 나 도네이션 하다가 만났는데 아주 남편님 목사님 만났어요. 라이벌이에요. 목도 라이벌이에요. 무슨 라이벌이야? 아니 종교 라이벌 왜? 너 왜 내가 뭐라고 막 그러면 이렇게 아니, 목사님끼리 라이벌 네가 형이야 그러면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맨날 구박을 해 사람을? 내가 형을 하냐? 아니요 쪼잔해 보이세요. 인기 있으면 형이야. 너는 왜 나랑 지금 너 나랑 다른 프로그램 하잖아 나랑 같이. 너무 쪼잔해 보이지. 어, 쟤 웃긴다 너. 아니 효주 씨 얘기하다 말았어. 너 다음에 딱 우리 프로그램 올 생각한다. 어, 저 뒤에 이렇게 잡으세요. 박수홍 씨 신봉성 씨랑 결혼하세요. 아니 어울려. 하나만 빼놔서 명령한다. 저렇게 야 사람 인생 가지고 저렇게 얘기해도 돼. 우리 어울리는 거 아, 저도 싫어요. 그렇게 짜증 많은 사람 싫어하죠. 야 난 옛날에 안 그랬어. 결혼하고 클럽 가요. 오랜만에 저 진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네네. 엄정필 씨의 그 다리 좀 놔주세요. 다리 유행어. 다리 좀 놔주세요. 아 부끄러워. 누구랑 누구랑 다리 놔주래. 우리 저 동선이하고 송이 오빠랑 다리 좀 놔주세요. 다리 좀 놔주세요. 자, 햄띠리도 오늘 네, 저희 7기 특집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동기들 만나니까. 어렸을 때 그 흥분실들이랑 똑같이 오, 지금 여기가 우리 흥분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앉았는데 정말로 이 자리는 없지만 나 이런 똑같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저 만족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다투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끈끈했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만나면 너무 반가운 분위기들이에요. 그렇죠. 웃겨. 동경 126 하